이 노름을 하는데 그것도 나도 내 살차기밖에 안 하니까 저도 하자고 했죠. 또 아니 가 고마. 아, 이제 형이 노름을 친구, 형 친구. 친구들 불러서 노름을 하는데, 이제, 또치가 심심해서, 아, 나도 하자. 나도 끼고 나 싶은데, 돈 있었거든요. 아, 돈 있었는데 왜안 끼워주나. 그래서, 가라고 막 씨발 조그만한 게 가라 막막이 무시한 거예요. 아, 이제 그 형들하고 형 예. 친구들이 예. 꺼져라. 저너 앞잡이잖아요. 조만아, 꺼져라. 앞잡이잖아요. 우리 집에서 다방까지는 2분 아한 10분 아 10분도 안 걸려. 한 3분이면 가요. 3분, 예. 3분 아, 걸려. 그랬지? 그랬지 진짜 그랬지? 알았어. 나 간다. 아, 요걸로 더 먹고, 또 지가, 그래, 한번 봤제? 그라제? 그래서 바로 어머니한테 완전 완전 달려갔다. 내가 그 범죄와 전쟁할 때 보면은 그 내가 그 맞고 그랬지 너것들 그러고 이제 간 거예요 저는 갔죠. 가라고 막 씨발로 가라 이래. 김상수잖아요. 가라 씨발로 막 이래. 간다 들어봐서 간다 쪼꼬트 씨발 하면서 나 그래서 이제 바로 어머니한테 이제 집에서 노름을 한다라고 이제 어떻게 있는 그때 상황을 한번 어머니한테 엄마 내가 엄마다. 가면서도 이게 더 웃긴 게 족구차네 진짜 형님들 진짜 씨발 진짜 족구차네 우리 형이 마 봐라 이러 봐라 개 새끼가 하고 막 씹새끼가 뭐라 쿠라 씨발 그거 하면서 다 삐죠 아니 잡으러 돼 있는 그대로 쫓아왔어요. 잡으러 돼한 우리 시골목까지 막 잡으러 나좀 빠르잖아요 예. 날리게 달리요 쫓산발이. 막 쓰면서 딱 봐라 딱 봐라 씨발 막 하면서 장난 뛰갔죠 예. 뛰가서 간게 이제 우리 다방 아, 다방에 갔다. 가서 앉아 있었죠. 앉아 있으니까 엄마 막 손님들도 많더라고요. 예. 아 그러노? 우리 막둥이 와그라노? 와그라노 막둥아. 예, 그래. 와그라노. 그러길래 내가 엄마 야, 집에 크게 여기 보시고. 엄마 집에 한번 가봐라. 참 진짜 지금 가가이다. 엄마 집에 한번 가봐라. 지금 형님 뭐 하고 있잖아. 친구들 불러놓고 쫄딱 존나 하고 자, 쫄땡이 뭐냐면 섰다입니다. 섰다 존나 하고 있고 돈도 본깨나 옥수 크더라. 봐라. 그 씨발 어? 엄마가 최고 싫어하는 게 뭐고? 노름하는 거 아이가? 왜? 우리 아버지가 노름하다가 말아먹으신 게나 얼마나 싫어하겠습니까? 그런데 큰 놈이 우리 아버지하고 똑같이 생겼거든요. 큰 형님이 자기 저 제임스님 아버지랑 똑같이 생겨서 예, 하긴 피는 못 속이는 기라 하면서 나도 이간질 존나 했죠. 이간질 존나 했죠, 내가.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쫓아갔죠. 어머니가 뭐라고? 그 미친놈이 돌았네, 이 개자식, 이러면서, 우리 어머니 갔죠. 쫓아갔다. 바로 갔어요. 바로 갔죠, 그러면. 근데 이제 또치님 어떻게? 김양아, 그, 가게 좀 보고 오셔라. 그래서 따라갔죠, 이렇게. 이러고 오래 예. 갑니다. 빨리 가자, 지금. 빨리 하면서 이제 엄마하고 갔죠. 빨리 가자. 이제 앞잡이. 에레가. 그래갖고, 엄마가 바로 들어가자. 문을 빡, 이렇게 나 바로 담배 존나 피고 있고, 막. 아, 여자도 있었나요? 여자는 없었거든요. 혹시 맥주는 있었나요? 맥주 같은 것도 없고 그냥 그냥 노름만 하는 거 노름하고 담배만. 담배만 존나 몇 담배만 명 있었을까, 안에? 6명인가? 6명도 있었다. 아, 근데 전부 다 어머니하고도 친해 예. 뭐 이름도 뭐 동규씨 있잖아요 예. 이름도 동규씨라는 이름도 있고 향수라는 이름도 있고 아, 막 동규라는 친구도 있었고, 예 우리 향수. 향수 그다음에 뭐 7명이에요. 중기 지금 실명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지금 중기랑 예또또그 다음 생각 안 난다 동규 향수 휘양이라는 아도 있었어요. 휘양이도 있었고 예, 여자 이름 같는데 남자예요. 네 있었고 그 어머니가 딱 문을 열고 박차고 문을 어떻게 열었어요? 바로 두고 찼어요 아니면 대문이 우리는 이게 미닫이 미닫이 문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하도 이 왁스 잘 해놓으니까 한 번만에 한 번에 열어서 팍 열고 딱딱딱 하니까 우리 집에 개도 키우고 있었거든요. 네 개가 마당 있었는데 있고 이렇게 들어갔죠. 들어가갖고 다시 문을 팍 이렇게 나마 담배에 찌들리가 막 이때 막 판때기 있느라 군용 판때기죠 판때기 놓고 막 쪼고 있는 거는 이제 우리 아버지 쪼고 있는 거는 이제 우리 아버지란다 우리 형이 이제 쪼고 있는 거는 이제 바로 목격을 한 거죠 우리 엄마가 어머니가 나는 보고 뒤에서 내가 아 씨. 이러고 있는 거죠 아 야구를 했어요 예 바로 안 애주보 애주보 그냥 약 올린 것보다 그냥 쳐다보고 있는 삐죽삐죽한 거 있잖아요. 안 시키죠. 눈을 쫓댔다 이죠.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친구가 뭐가 없어요. 바로 우리 엄마는 막 우리 형 뒷덜미 잡아가지고 바로 빠물 그때 한번 맞았는데 그게 한대 들었어 아니면은 팍팍팍
어머니 왜 그러십니까? 하는데 친구도 바로 한 대 맞고. 아, 친구도 반배 한 대 맞고. 어, 맞고. 형은 세 방을 맞았다. 세 방 맞았죠. 여기 때리죠. 여기 맞은 거. 어느 정도 강도인지 여기 한번. 자, 형님들 이 정도. 자, 여기 때려보세요. 여기 때려보세요. 아, 이제 지금 왼손잡이잖아. 네. 이 정도, 이 소리가 이 정도. 네. 아, 세게 때렸다. 뿡! 자, 그래서 형은 거기서 이제 뭐 덤비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 형은 진짜 우리 어머니한테 전부. 아, 이제. 저는 막 총체 때리고 하면 총체 잡고 하지 말라고 하나, 씨발, 막 이랬는데 우리 형은 그런 적이 한 번. 없었고, 이제 그러면. 왜냐면, 네. 우리 형이 중학교 2학년 때잖아요. 네. 아, 그러면은 못 덤비죠. 고등학교 되면 대가리 굵어서 덤빌 수가 있는데. 아, 고등학교 때도 우리 어머니한테 미안하게. 아, 그때 있는 중학교였다. 예, 예. 그래서 중학교, 이제 3학년 올라가고 이제 고등학교 들어갈 때였을 거예요, 아마. 자, 볼테기 세대 맞고, 그 다음에 친구가 말렸는데 친구 볼테기도 때렸단 말이에요. 니는 먹고, 씨발 하면서. 니는 먹고, 하면 니는 뭐야? 하면서. 예. 팍 올렸어요. 예. 어, 바깥으로. 예. 이렇게 올렸어요. 이렇게 때렸어요. 바로 이래가 바로 우리 엄마 배구 선수였잖아요. 예. 옛날에. 팍 때리고. 예. 그래가지고. 그 친구는 그때 반응이 어땠어요? 어휴, 어머니, 막 이래 했죠. 아이고, 어머니. 아이고, 왜 가요? 예. 그랬죠. 우리 형은 이제 맞고. 예, 맞고. 벌고 있고, 그때 귀 고막이 나, 귀가 안 들린다 했어요. 귀가 고막이 나간 거예요, 그때. 아, 고막 소리잖아, 지금. 예. 고막 나간 건데, 이제, 엄마 이야기 하는데, 야이, 개자식들아. 지금, 여기 보고 마세요. 너희가 공부할 나이에 지금 이거 뭐 하는 거고, 이 개자식들아. 이 존만한 것들아. 하면서 이제, 어? 삼촌 부르고,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우리 삼촌이 또 한가닥 하거든요. 통영에서. 장딱이라 하면 모르는 사람 없어요. 축구 선수였는데, 이제 축구를 진짜 공을 잘 찼는데, 김호 감독이 스카웃 하려고 했어요, 진짜. 네. 이거는 진짜 설입니다. 김호 감독이 이 우리 삼촌을 스카웃 하려고 했는데, 장딱인데, 이름, 별명이 장딱이에요. 공을 진짜 잘 찼거든요. 그런데 토끼 잡으러 가서 다리를 뽀사는 바람에, 이제 국가대표가 안 된 겁니다. 진짜 그 정도로 공을 잘 찼어요. 김호 감독이 진짜 저 스카웃 하려고 했던 적이 있었어요, 진짜. 우리 삼촌은. 아. 근데 우리 삼촌 모르고, 이제 삼촌이. 아, 그때 삼촌을 불렀다. 어머니가 삼촌을 불렀다. 예, 왜냐면. 왜? 자기 하루 못 이기니까 좀 때려주라고. 아, 이제 삼촌을 이제 어머니가 그때, 그 집에서 노름하고 있는 형이랑 형 친구들을 좀 때려달라고 삼촌을 불렀다. 예, 예. 불렀어요? 자기 이제, 아바라! 장따가 와봐라! 장따가 와봐라 해서 왔어요. 왔죠, 당연히. 와서 그 뒤에, 그때 있었던 일을 좀, 예, 자세하게. 왔다. 우리 삼촌이 진짜. 아니 그런 이제 설명, 제가 왔다 와서 이제 그 설명을. 와갖고 이제 전부 다 이제 내가 쳐받고 이제 원상복귀하고 이제 전부 다 빠따 맞고 그걸 했죠. 아 빠따도 맞고. 네. 제 입 하나로. 제가 완전. 그때 막... 형님들이 요 제임스 보는 눈치 소리가 어땠는지 한번. 아니 저는 다 쌩 깠죠 전부 다. 쌩 까고 이제 씨가 다 쏟대 말아 해갖고 저는 이제 저 큰 작은 방에 저 있었죠. 벅벅 소리 나고 막 난리 났었어요. 근데 아... 이제 그 정도로 우리 삼촌이 좀 우등 관광버스 가이드인데 관광 가이드인데 이제 수학여행도 우리 공짜로 보내주고 했어요. 아 진짜요? 예. 그래서 그때 이제 어머니한테 친형이 볼때기 세대 맞고 이제 친형 친구가 형님 왜 이러십니까? 어머니 왜 이러십니까? 같이 세대 맞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분을 못 이겨서 장딱 부른 거죠. 이제 삼촌을 불러서 삼촌이 원상 복귀하고 빠따 쳤어요. 예. 나 씨발 다 박아라 이게 나스가 난 또. 다 박아야지. 뭐 빠따 치고 이제 거기서 이제 어떻게 됐어요? 맞고 그다음에 다 집에 갔어요. 다 이제 뭐 한 소리 듣고 막 그것도 시간이 하여튼 한 시간 정도 열차례 한 것 같아요. 예. 그때 그 후로 이제 뭐 형한테 무슨 얘기나 형 친구들한테 무슨 보복 없었나요? 보복보다는 이제 완전 나를 이그노를 한 거죠. 아 그냥 이제 무시한다. 완전 이제 니는 사람 새끼가 아니다. 사람 새끼 아니다. 이제 점마하고는 이제 뭐 없다. 아, 뭐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완전 이그노를 한 거죠. 이게 울면서 나도 또 잘못했습니다 하고. 아 잘못했습니다 라고 사과를 했었어요. 네. 형님 미안하다 형님 하면서 뭐 그거 이제 지나고. 근데 사건이 그래 커질 줄 몰랐죠. 우리 삼촌 부를 정도로 그렇게 큰 사건 아닌데 우리 엄마가 이제 너무 열받는 거죠. 우리 엄마는 이제
진짜 우리 큰아들에 대한 이 기대감이 혹시 큰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저는 뭐 어찌될 값에 그냥 우리 형은 좀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정도예요. 근데 형님 중학교 2학년 때 섰다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맞춰 봤는데 뭐 똑같은 거 아니 아닌가? 그거는 말고요. 네. 아니 형님들 중학교 3학년 때 그 섰다를 하세요. 섰다 하죠 그러면. 중학교 2학년 때 3학년 때요. 저는 2학년 때 도리 찍고 때 하고 했는데 뭐. 형님 그 진짜요? 나 솔직히 못 믿겠어요. 중학교 2학년 때 뭐 15 한국 나이로 15살 외국 나이로 14살인데 14살 때 섰다를 했다고요. 노름했다고. 네. 형님들 인정해요? 많다고요. 많다고요. 지금이야 지금 세상이 바뀌고 뭐 이렇지만 우리 때는 놀 문화가 별로 없었잖아요 솔직히. 아 중학교 때 아 성우님이 하셨구나. 짤짤이 하고 했는데 뭐. 아. 중학교 때 제가 수학년 때 100만 원 땄어요. 100만 원 짤짤이 해가지고. 진짜요? 네. 아니 중학생이면 진짜 애긴데.